높이 50m에 달하는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어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등산로는 최근 내린 눈으로 뒤덮이고 나뭇가지는 얼음꽃이 피어 겨울에 운치를 더합니다. 18일 양구와 화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 산지와 철원 등 일부 영서지역은 오전 한때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도 전역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반짝추위까지 찾아오면서 도심은 오가는 사람이 없이 온종일 한산했습니다. 낮부터 동장군의 맹위는 누그러들었지만 노점 상인 등이 있는 시장은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한파에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면서 아예 하루 장사를 포기하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이제 추운 데다가 이제 뭐 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아들 안 나오셔. 가져가신 게 저분 가신 게 아니고 안 열으신 거야 지금. 심각해. 5시에 나왔는데 23,000원인가 4,000원인가 팔았어. 추워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안 팔려. 너무 안 팔려. 안 나와. 사람들이 안 사. 사지를 않아. 아니지도 않고. 다행히 이번 추위는 금세 누그러져 19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말에도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지만 기온은 영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20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온 후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으나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